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 있는 거 있죠? 지금 얘가 홍다리 사슴벌레예요. 근데 얘가 산란해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걸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하얀 것들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응애라는 건데, 이게 다다다닥 붙어 있죠. 이제 성충들한테는 붙어 있어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이게 사슴벌레는 이제 키친줄로 이루어져 가지고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애벌레나 알에 이제 옮겨가게 되면 얘네들도 나름 찐득이라고 해가지고 흡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쭉쭉 빨아먹거든요. 씹던 껌으로 이렇게 쫙쫙 떼내도 좋은데,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흐르는 물에 대고 이거를 이제 칫솔로 살짝 문질러 주는 겁니다. 불개미들이 응애나 찐득이 먹는다면 이거 다 싸그리 잡아다가 줄 텐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들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사슴벌레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반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전 이렇게 칫솔질만 해도 어느 정도가 예, 사라집니다. 엄청 많네. 와. 그래서 이렇게 살짝 물에도 살짝 씻어주고요. 얘네들은 이제 물에 담가놓으면 이제 기문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헹궈주는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와, 이거 너무 많다. 제 생각에 이거는 거의 엄청나게 많네. 이거를 이렇게 문질러줘야 돼요.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껌으로 해도 되는데, 껌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약간 세밀하게는 못할 수도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고요. 와, 내 손에, 와, 내 손에 많이 묻었어. 자, 보이시죠? 이게 응애가 제거가 되는 건데요. 얘네가 생기는 이유는 딱히 없어요. 당분, 그리고 좀 냄새를 맡고, 톱밥 냄새 맡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제 얘들이 이제 당분, 젤리가 당분이 많잖아요. 그걸 먹기 위해서 많이 달려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성충에 달라붙는 이유가 굳이 얘네들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고요. 이 더듬이 같은 거는 이걸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해줘도 어느 정도 물이 닿고 하면은 응애들이 어느 정도 놔두거든요. 사슴벌레 이제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흡착기라고 하죠. 흡착판을 떼요. 다리 끝에 있는 흡착판을 떼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한 1분 내지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없어졌죠? 현재 암컷은 얘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짝짓기에서 조금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좀 폐쇄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난 김에 얘네들 다 불사지르려고 하다가 이렇게 영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고요. 얘네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톱밥을 어느 정도 말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냉동 보관을 하셔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톱밥 속 안에 있는 당분들, 뭐좀 오래된 톱밥에서 좀 생기기도 하고, 당분을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얼렸다가 뭐 햇볕에 뒀다가 한다고 당분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톱밥 가는 겁니다. 아이고, 얘도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1년 넘게 살아가지고. 우선 이제 이 상태입니다. 네, 해서 이렇게 간단한 거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었어요. 여기 암컷도 보시면 좀 붙어 있죠? 좀 이런 거볼 때마다 좀 승질머리가 나네요. 얘네들은 좀 야금야금 움직이는데, 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람에게 크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데, 톡톡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네는 이제 진드기라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기생을 하는 친구들이지만, 톡톡이는 반대로 분해 생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젤리를 먹고 싼 똥이나 뭐 죽은 사체나 뭐 노폐물들, 그런 것들을 다 분해해 주기 때문에 톡톡이라는 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찐득이 같은 거는 알이나 애벌레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보시면 햇볕에 말리거나 톱밥을 새로 갈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무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